나는 게임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일단 마지막에 보이는 단점이 그거죠. 그 뭐예요, 최종 전투가 이제 구청장이 빙의한 감사실장하고 싸우는 건데, 근데 그게 버튼 액션으로 끝나는 거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인사과장하고 싸울 때도 그 제대로 된 전투가 아니죠. 그냥 뒤에서 이제 은신 흡수 거는 거 아 전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이제 마지막 엔딩 직전에서의 마지막 전투는 이제 그 손가락들, 손톱들인가 아무튼 그 새끼들하고 싸우는 건데, 그건 그냥 평범한 전투고 사실 내가 게임하면서 끝도 없이 했던 그런 거잖아. 보스전으로서 의미가 없지. 좀 그러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게임 전체 줄거리는 그 송파구에서 주인공이 송파구에서 이제 그 인사과장하고 구청장의 모략에 걸려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 파직당하지 않고 이제 계속 떠도는 거예요, 구청 안을.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인사과장하고 감사실장을 잡아 죽이면서 끝나는데, 옛날에 이제 어쌔신 크리드 옛날작들, 구작들, 그러니까 오리진, 제가 구작이라 그러는 거는 오리진 이전 있죠. 오리진 이전, 오리진 말고 그 이전, 예를 들면 이제 뭐 2나 아니면 뭐 레벨레이션 이런 거 있잖아. 그처럼 이제 옛날작들 하는 것 같았어요. 모션도 그렇고 게임 방식도 그렇고 그게 되게 비슷해요. 사실 이제 뭐 암살하면은 편하다는 것도 그렇고, 어쌔신 크리드로 암살 안 할 수 있거든? 그냥 때려잡을 수 있는데, 이제 요 게임도 섀도우 모르도르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섀도우 모르도르도 이제 암살하지 않고 그냥 다 때려잡고 다닐 수 있는데, 근데 암살하면 많이 편하니까. 이 게임 자체가 그냥 많이 학살하고 다니라고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다시 학살한다고 이제 적이 쭈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끝도 없이 나오지. 그래서 아무튼 어쌔신 크리드 구작들 하는 기분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물 위에 많이 건물 위에 오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벤트 진행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모작이건 아니면 표절작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말고는 뭔가 할 얘기가 좀 뭐 있을까? 그게 다네. 그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사실 만약에 메인 퀘스트만 보고 여러분이 달린다 그러면 게임은 진짜 금방 끝낼 수 있고요. 저처럼 이제 사이드 퀘스트들을 다 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지 않고 저는 그냥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투에 익숙해지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일단 뭐 전투에 익숙해진다는 것도 결국에는 버튼을 잘 누르냐, 시 적절하게 잘 누르냐 뭐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 하실 수 있으면 뭐 그냥 무난하게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편하게 주는 스킬들이 많은데요, 그런 스킬들을 찍으려고 그러면 경험치를 쌓아야 되고, 경험치를 쌓으려고 그러면 다시 또 사이드 퀘스트를 좀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아마 이제 충분하게 아주 게임을 편하게 할 정도의 스킬들은 아마 못 찍을 거예요. 자, 이 게임은 조용한 댓글러님이 저한테 후원해주셨습니다. 조용한 댓글러님이 맨날 토탈하는 거나 보더니 갑자기 헷가닥 돌아가지고 게임을 사주겠다 그렇게 하더라고. 요거 말고 이제 섀도우 오브 워도 후원해주셨는데, 아마 그거는 송파구청하고도 싸우는 거겠지 아마. 그거는 근데 일단 조금 지나서 합시다. 그 똑같은 게임을 또 두 번 연이어서 하는 건 좀 힘들잖아. 섀도우 오브 워는 섀도우 모르도르에 비해서 많이 길대요. 전 아마 훨씬 더 길게 하겠죠. 아마도 그 다음에 그 뭐 사이드 퀘스트들이요, 사이드 퀘스트들이 재미있는데, 근데 사실 다 반복적인 거라서, 예를 들면 이제 포로들을 풀어주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 꽃이나 아니면 식물들을 채집하는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그냥 반복적인 거라서 막 아주 재밌게 할 만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재밌죠. 처음엔 재밌는데 한 10개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지겨워지는 거지 사실.
반지의 제왕을 잘 아는 분들, 그리고 톨킨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이런 이런 말들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이 게임 재밌게 하실 거고, 저는 그냥 이제 반지의 제왕하고 호빗하고 그걸 감독판으로 다 봤었거든. 난 그게 재밌더라고, 영화가. 최근 난 보진 않았었어요. 해리포터는 책으로 다 읽었었었는데 왜 반지의 제왕은 책으로 내가 안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으로 다 읽었고, 아 책은 안 봤고 영화만 봤고 나는. 그래서 사실 뭐 그냥 그저 그렇지 뭐. 어쩌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게 게임에 몰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평작 이상입니다. 평작 수작 아주 수작이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은 평작 이상입니다. 평작 이상. 옛날에 그 뭐지? 다크 소울 짭 게임으로 로드 오브 더 폴른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로드 오브 더 폴른 난 사실 다크 소울 안 해봤었거든. 로드 오브 더 폴른 할 때도 근데 그렇게 그럭저럭 재밌었어요. 길 찾는 게 족같다는 것 빼곤 다 재밌었단 말이야. 이 게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 게임은 길 찾는 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아주 수작은 아닌데 그렇다고 평작이나 범작까지 내려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 이상은 돼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한글화는 돼 있습니다. 한글화는 누가 했더라? 흑인이가 했던가? 아무튼 한글 패치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하시면은 게임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엔딩 끝나면은 생각 끊고 나머지 것들 보죠. 아,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 후원은 조용한 댓글러님이 저한테 해주셨고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는 엑스박스 1 패드로 했습니다. 엑스박스 1 패드는 룩시님이 저한테 선물해주셨습니다. 선물해주신 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구냐 쌍검불량맨님이 최근에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잘 봐주시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끝났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검은 손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감사실장님이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청장님을 바라두르의 폐허 속으로 후퇴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군주의 그림자나 주담아 있으니 대장들과 군단장들을 계속 사냥하여 밀물처럼 불려오는 그의 군대를 막고 모르도르에 갇혀있는 나머지 추방자들을 구출하십시오. 또한 아직 찾지 못한 남은 비밀들과 수집품들을 발견하고 당신의 무기들의 전설을 완성하십시오. 이거는 사이드 퀘스트 깨라는 건데 전 다 깼죠. 다 깼지. 제 영상 끊죠. 다 깼으니까.